선거 결과를 봐서도 뭐 느끼는 거지만 옳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 저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의가 승리한다고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아니더라. 부지런한 쪽이 있더라고요. 저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겼어요. 저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 이겼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게 교실에 모니터 스크린이 있는데 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 이걸 해놨더니 이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걸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아 교실에 이 OHP 스크린이 자꾸 이게 고장이 자꾸 고장이 난다. 학교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행정실에 갔어요. 올해 OHP 스크린을 교체한 교실이 몇 개냐? 그랬더니, 아, 좀 짜증나죠. 그거 다 뒤져봐야 되니까. 그런데 요 스크린이 설치된 6개 반이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작년은 어땠냐? 담당 부장이 작년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학원이 이번에 예결산 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6개 교실 중에 4개가 고장났다. 교장 선생님 눈이 번쩍 뜨이질. 아,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질문을 활용하는 거예요. 성 부장님, 작년에는 경우는 어땠습니까? 뻔히 알면서 질문. 그러면 작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학우위원 하실 때 그 제안하지 마시고 자꾸 질문하셔요.